충청북도는 베트남 하노이 대우 호텔에서 충북 비즈니스 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충북의 6대 신성장 동력 산업인 태양광, 바이오 등 관련 분야의 충북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 기술 협력 지원과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충북 기업은 베트남 진출에 필요한 현지 협력사를 찾고 해외 기술 이전과 장비 수출을 통한 매출 확대와 수출 기반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베트남 기업이 충북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우송 3생명과학단지와 충주 대수원면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청주 우송은 약 8.47제곱킬로미터로 바이오 신약을 주요 투자 유치 종목으로 삼았습니다. 충주 대수원면은 정밀 의료산업을 주요 투자 유치 종목으로 삼았고 면적은 약 2.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산단을 오는 2025년, 충주는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 지정에 대해 충북의 개발 필요성과 성장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지 선정은 최종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첫 출발점인 만큼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향후 절차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중앙산단계획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번에 지정된 전국 7곳 중 일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준공 이후 분양은 온전히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 몫으로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클러스터화가 잘 돼 있는 우리 지역이 기업들로부터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세 번째, 네 번째 국가산단이 될 수 있는 오송과 충주. 충청북도는 20년 만에 국가산단 지정 성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우수 제품들을 전시하는 2018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공, 충청의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시도, 환경 생활, 식품 가공, 전기 전자제품 등 5개 분야 70여 개 기업이 참가합니다. 참가 기업들은 우수 기술 제품 전시회, 국내외 바이오 초청 상담회, 경영, 투자, 수출 컨설팅 등을 진행합니다. 이 박람회는 그 충북, 충남, 대전시가 함께 그 개최하는 그 공동 행사로 중소 그 벤처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널리 알리고자 개최하는 규모 있는 그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박람회에 오신 그 많은 그 관람객과 바이어 분들께서 우리의 그 충청권 좋은 그 제품을 많이 보시고 또 구입도 하시고 널리 그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충청권 우수 스타트업 기업의 제품 전시, 우수 스타트업 기업 홍보관, 우수 기술 전시 홍보관이 운영됩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충청권 우수 중소벤처 기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2018 충주세계 소방관 경기대회 기념우표가 오는 10일 발행됩니다. 기념우표에는 이 대회의 최강 소방관 경기에 참여해 소방호수를 메고 달리는 소방관의 역동적인 모습과 충주대회 엠블럼 등이 담겼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10일 기념우표 68만 8천 장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2018 충주세계 소방관 경기대회는 오는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부터 17일까지 충주시 일원에서 75개 종목에 전세계 63개국 6,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알림마당입니다.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청주 지역 세 곳에 광역 상수도가 구축됩니다.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현재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북이면 영아리와 강내면 태성리, 황탄리 일대 4.5km의 광역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공사에 착수해
오는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60여 명의 식순환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옥천군과 산림청이 항공 예찰을 벌입니다. 대상 지역은 마성산과 대성산 등 7천 헥타르 규모로 감염이 의심되고 고사목이 발견되면 GPS로 좌표를 표시한 뒤 방재단이 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충북교육청이 모든 교실에 공기순환기 설치를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227억 원을 들여 기계식 환기시설인 공기순환기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공기순환기는 현재 도내 8,500여 교실 중 900여실에만 설치돼 있는 가운데 신축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최근 지속된 집중호우로 논 밭작물 병해충 피해가 우려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일주일 넘게 내린 비로 작물이 상처를 입어 병원균이 침투하기 쉽고 기온과 일조 시간 등 병해충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라며 지금이 병해충 방제의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마당입니다. 충북 사회적 경제 공동체의 추석맞이 한마당 행사가 9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2018 국제무예연모대회 통역자원봉사자를 10월 2일까지 모집합니다. 마와 싸우며 사람들을 구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슈퍼히어로인 당신을 위한 축제. 짜릿한 승리의 순간을 누리고 따뜻한 화합의 정을 느끼고 뜨거운 열정의 땀방울이 흐르는 전 세계 소방관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가 충주에서 펼쳐집니다. 제13회 2018 충주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